코로나19로 급성장한 제약 바이오 업종들, 코로나19가 다시금 재유행을 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6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19,000 명대로 올라서면서 정부는 병상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제약 바이오의 미래, 사영관 차장의 시각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 요즘에도 제약바이오는 나름 좀 선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름세가 집계가 되기도 하고요. 네, 네. 맞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대 쌍바닥에서는 월봉상, 주봉상 지표가 잡혔기 때문에 손절 잡고 레버리지 써서라도 살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미 뭐 50% 수익률이 넘어가셨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의약바이오 쪽 보면은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띄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높게 유지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복용을 해야만 하는 약들 끊을 수 있을까요? 고지혈증, 고혈압 못 끊습니다. 처방을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에도 오히려 경기 방어주적 성격을 해줄 수 있는 게 제약 쪽이겠죠. 그래서 그런 성격으로 좀 분류가 되는 거고요. 하반기에는 뭐 여러 가지 모멘텀도 기대가 되고 있어요. 또 더군다나 우리는 최고의 바이오시밀러 기업 두 가지를 또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합니다. 지금 뭐 K-콘텐츠나 K-팝에 이어서 K-의약 쪽까지 정말로 좀 한국 자랑스러운 나라네요. 일단 6월 하락장에서도 최상수급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면서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포먼스 굉장한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뭐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 이런 쪽과 바이오시밀러 세계 최대 시장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 여전히 높은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점유율도 아주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뭐 해외 시장 쪽에서 뭐 셀트리온이 지금 주가 흐름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셀트리온 위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제품 수요 증가 부분이에요. 램시마가 지금 유럽에서 보면은 점유율이 과반수 넘었습니다. 52% 굉장히 잘하고 있죠. 미국 쪽에서도 28%에 달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큰 두 개의 시장에서 이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기술력으로 확실하게 입증을 받았던 부분들이고요. 여러분들 만약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홈페이지 꼭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전자공시의 다트의 사업보고서도 읽으셔야 되고요. 홈페이지 가보면은 램시마에 대한 설명을 써놨는데 얼마나 셀트리온에서 이 램시마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과 주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봉상에서 바닥 잡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셀트리온과 연결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쪽까지 전부 다 그룹주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난달 말에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은 1756억 규모의 계약 체결했어요. 그게 미국, 유럽으로 공급이 되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램시마라던가 뭐 인플렉마 그리고 허주마 이런 쪽들이 동반 매출 상승을 일으키면서 갈 거고 이제 최고의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진단키트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25%대로 떨어졌어요. SD바이오센서나 시젠은 영업이익률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런 쪽하고 달라요. 그런 쪽의 매출은 줄어들고 본업이 잘 돼야 되는 업체가 이런 바이오시밀러 쪽이거든요. 그렇게 가고 있고요. 지금 확진자 증가 반짝하는데 글쎄요. 이거 제가 볼 때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반짝 효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확진자 증가 추세는 곧 꺾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백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백신, 코로나 백신 셀트리온에서 포기했잖아요. 아주 잘한 결정입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되지 않을 것은 빠르게 포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램시마 SC예요. 또 램시마는 기존에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서 이게 정맥주사거든요. 그래서 의사한테 처방받아서 맞았어야 됐어요. 근데 램시마 SC는 이게 피하 주사 제형이기 때문에 집에서 인슐린처럼 직접 환자가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되면서 바이오시밀러 쪽 굉장히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적 가시화로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두 가지 이슈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